여러분, 고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크로스 미디어 모델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케터 고민 중에서 아까 보신 대로 지금보다 더 좀 효과적인 어떤 크로스 미디어 모델이라고 했는가. 그게 필요하다. 아직은 이것에 부족한 뭔가가 있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해서는 크로스 미디어의 현황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하는 것으로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현행 크로스 미디어의 현황, 그리고 한계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마케팅협회 홍원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요. 홍 회장님, 여러분 박수를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넷마케팅협회 홍원희입니다. 오늘 제가 점검해 볼 주제는 크로스미디어 현황과 함께인데요. 저는 앞으로 매체의 발전은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하루 생활을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 계시거든요. 사무실을 떠나서. 이럴 때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사무실에 계실 때에는 유선 인터넷 연결을 하시죠. 그리고 태블릿에 지뢰가 되시면 이제 오락을 중심으로 한 TV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매체일 겁니다. 이런 우리의 라이프스타일과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크로스 미디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매체를 과연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근접하게 지금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크로스 미디어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스 미디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크로스 미디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인터넷 검색창에서 뭘 쳐보세요. 이런 이제 광고 상품들을 처음 어느 포털이 만들면서 이거의 이름을 크로스 미디어라고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크로스 미디어의 전형인과 같이 인식이 되고 있고, 사실 크로스 미디어는 공통된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효과를 가장 잘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매체 간의 결합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크로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광고주께서 전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이런 크로스 미디어의 지금 현재의 중심에는 유무선 인터넷이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로스 미디어를 이야기할 때 항상 유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매체들과의 조합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이런 매체들의 조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브랜딩과 다이렉트 리스폰스를 중심으로 한 세일즈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역할 중에서 유무선 인터넷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상호작용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서로 다른 매체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그 안에서 이전에 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브랜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하던 매체들이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했다면은 유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매체에서의 브랜딩은 브랜드를 체험하게 하고 그 안에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관계를 맺게 하는 이런 무한하게 제공해줄 수 있는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는 것이 브랜딩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방법과 좀 더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판매 결과를 바로바로 측정해 볼 수 있는 효과적인 세일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즉시 구매성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런 크로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매체를 집행하는 것을 고민하는 데 큰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크로스 미디어의 현황을 봐보면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제가 SK텔레콤 광고를 저희 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브랜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만 봐도 일단 TV 광고를 운영하죠. 그리고 또 이나영 씨를 이용해서 UCC를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의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요. 다음에 인터넷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벤트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벤트를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좀 더 체험 마케팅을 하고 직접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미니홈피를 같이 운영하고요. 또한 그 동영상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에서의 프로모션을 통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각각 매체가 가져갈 수 있는 특성을 최대한 잘 살리면서 그 안에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크로스미디어는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이건 AIG라는 회사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는 보면은 TV, 그러니까 CATV나 북가지 그리고 빅포털들을 통한 배너 광고, 다음에 다이렉트 메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주고 가입 의향을 최대한 고취시킨 다음에 실제 제품으로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요소로 검색 광고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브랜드 검색을 이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유도해서 그 가입률을 아주 높이는 그런 캠페인을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보험 가입이라는 그런 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미디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요. 크로스미디어는 사실 보면은 제품을 처음 구매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주의 과정부터 흥미를 일으키고 다음에 제품을 서치해보고 다음에 실제 구매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전 단계의 크로스미디어는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애니콜이라든가 라이저 그리고 최근에 유행했던 돼지밥 임창문 씨를 이용해서 했던 이런 광고들을 보면은 이런 광고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실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할 때는 제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고요. 구매 후에도 소비자들이 그 동영상 광고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그 밑에 올려놓고 그 내용을 보고서 또 사람들이 다시 또 검색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이제 검색 내용을 통해서 다시 동영상 광고를 찾아보게 하고 하는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전체 과정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체 과정 속에서 이런 크로스미디어를 이용한 활동들은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크로스미디어들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부유한 소비자가 매체를 어떻게 접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본 건데요. 저녁에 TV 뉴스를 보고 다음날 아침에 현관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고 출근길에 라디오를 듣고 낮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증시에 연관된 이런 정보를 얻고 그리고 다시 저녁 때는 매장으로 가는 즉 소비자들 구매가 일어나는 전 과정의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 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같이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크로스미디어가 줄 수 있는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하나의 캠페인을 통해서 한번 봐보면요. 네이트 플러플데이라는 저희가 했던 캠페인인데요. 이 캠페인에서도 보면은 오프라인 상에서는 TV와 케이블 TV, 북가지,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고 온라인 광고를 하고, 다음에 모바일 광고를 네이트 모바일을 통해서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건 TV 광고입니다. 이런 이제 TV 광고를 통해서 이제 개별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하나씩 전달해 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안심전화라든가 모바일 네이트 팬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이제 TV 매체는 이런 주로 이제 고지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가지 광고하고 같이 오프라인상에서 실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은 이제 메트로나 AM7 같은 그 5대 북가지의 전면 광고를 하고 실제로 거리에서 오렌지가 배포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런 행사에 좀 더 브랜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타겟별로도 목적하는 대로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온라인 광고는